반갑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영구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30회 기출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정도의 개념만 파악하시고, 우리가 5월달 정도 되었을 때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 보다 더 자세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내가 왜 이 부분에서 틀렸지? 이 부분에서 실수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설명은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30회 1번 문제. 아주 단순한 문제였죠. 부동산 개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주어진 자료처럼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 개 놓고 복합 개념을 구분하는 거죠. 복합 개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눕니다. 경제, 기술, 법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얘는 아주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 됩니다. 2번 문제 토지의 특성인데 이 또한 아주 단순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게 쉽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동안 많이 나왔던 내용들을 출제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관리가 중요하대요. 여러분들은 왜 부동산을 관리합니까? 자동차는 왜 관리하시죠? 예,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째 줄요. 자본이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즐겨 쓰는 말로 바꾸면 양도차익. 소득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수익. 왜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을 때도 수익이 생기고 처분했을 때도 수익이 생기느냐?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할 수 있다는 영속성. 그 세 번째 장기라는 말도 보이죠. 자, 여기까지는 간단했고요. 자, 3번 문제 나왔을 때 특히 1차만 준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차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곳곳에서 나와서 그런데요.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개발이익 환수제입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부담이 생긴 게 재건축에 대한 부담이 생긴 것 중에서 한 가지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건물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더 강화되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겁니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 문제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보유했던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1번은 어디가 잘못되었냐면 이 부분입니다. 물가 상승 부분이 아니고요. 정상 집가 상승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1번은 X. 동그라미 2번은 이제 국토법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이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라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최소한 이렇게 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손실보상제도라고 했고 제일 뒤에 보세요. 개발부담금제도다 그랬는데 이 서로 말도 일단 안 맞아요.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정부가 보상을 한다는 것과 이익이 생긴 부분을 일정 부분 정부가 가져간다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죠. 자, 어쨌든 내용을 보세요. 자, 이게 개발부담금제도입니다. 이 표현을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게 개발부담금 제도고 주어진 내용 개발부담금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자, 5번은 재건축 부담금인데 지금 지문은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재건축 부담금은 제목 그대로요. 재건축 부담금이기 때문에 재건축 시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재개발 사업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 답은 4번 됩니다. 4번 문제로 갑시다. 단순한 문제였죠. 토지의 용어청이니까. 자, 1번 보세요. 남은 부분이라 그랬네요. 그럼 부지가 아니라 공지라고 해야죠. 2번 보시면 여기서 봅시다. 이 등기법이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는데 그냥 하나의 등록단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필지라고 해야죠. 3번에 무너져 내려서 바다나 하천으로 변했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락지라 그러죠.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가 되고요.
4번은요, 바다와 육지 사이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빈지다 그러죠. 답은 5번 됩니다. 개발되기 이전의 상태. 자, 5번. 이제 30회 시험에서 1차만 준비하셨던 분들이 불편했던 것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신청 내용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많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니 1차인데 왜 2차에서 다루었던 것을 개론에서 출제합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하셨던 것처럼 부동산학을 뭐라고 그러죠? 종합응용과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앞서 풀었던 문제 1번에서 복합 개념은 기술, 경제, 법률이죠. 이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에 해당되는 것이 공법도 되고 사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법 과목들은 개론에서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세법에서 배우시는 내용들인데, 자, 답은 1번인데요. 이 표현을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죠. 그럼 이제 이게 31회 시험에서도 이것을 출제할 거냐 그러면 31회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끔씩 나와요. 10년 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또 한 10년 만에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6번 문제 갑시다. 6번 문제. 재개발 재건축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꼭 시험 문제를 떠나서 말입니다. 자, 이걸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과목에서 공부하는데 정비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딱 키가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시험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럼 재개발이 되는 거고요. 기반시설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되는 건데, 뭐 시험 답은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시면 딱 나오죠.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이렇게. 정비 기반시설이 뭐죠? 도로, 공원, 뭐 이런 것들이죠. 학교,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건데, 자, 우리는 여기서 끝내지 말고 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구분해 보세요.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주비는,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거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럼 이주를 하기 위한 비용들은 줘야죠. 그리고 또 거기서 새로운 집을 구해서 살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재개발은 다 주는데 얘는 안 줘요. 그죠? 이주비만 주고. 자,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재개발은 공익적인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를 지원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림을 한번 딱 보시면 확연하게 보일 겁니다. 자, 얘가 대치동에 있는 엄마 아파트입니다. 자, 보세요. 기반시설이 열악합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그래, 기반시설은 충분합니다. 단지 뭐죠? 주거가 노후화됐죠. 이런 것도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말하는 거고. 자, 여기가 어디냐면 아연 2지구입니다. 아전 2구역이라고 하는 데인데 아연 2구역입니다. 자, 보세요.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사진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딱 경험해 보시면 향후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도 딱 보시면 여기는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7번 문제. 이는 가벼운 문제였죠.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을 물었는데 우리는 가격과 공급량은 어떤 관계라고 그러죠? 비례관계라고 그러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해서는 공급량은 증가한다 그래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샀다 팔았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수요는 팔고 싶다. 공급은 수요는 사고 싶다. 공급은 팔고 싶다. 그래서 욕구라고 그러죠. 욕구. 따랐다면 실제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동그라미 3번도 보세요. 실제로 매도한 게 아니라고요. 매도하고자 하는. 4번에 건설 종사자의 임금. 이게 무슨 말이죠? 생산비. 그럼 생산비가 상승했으니까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생산비가 증가했으니까 공급은 감소하겠죠. 그럼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한다고 해야죠. 답은 5번 됩니다. 자, 8번 갑시다. 탄력성 계산 문제인데 탄력성 계산 문제를 다룰 때 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림만 그릴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올해 그러니까 30회 시험의 탄력성 개선의 특징은 그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형태, 어떤 형태냐면 내용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탄력성의 종류, 지금까지는 탄력성의 종류가 딱 두 가지까지만 출제했는데 이번에 탄력성의 종류 세 가지를 다 제시했습니다. 그림을 쭉 보시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봅시다. 가격 탄력성은 0.6이라 그랬죠. 그럼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0.4, 교차 탄력성 0.2. 탄력성 계산 문제는 반드시 그림부터 딱 그리세요. 이렇게 주어진 대로. 그다음에 주어진 자료 대입하면 됩니다. 가격이 3% 증가, 소득이 3% 증가, 교차 탄력성이니까 타 재화의 가격이 3% 상승했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양 구합시다. 자, 올라갈 때는 곱하면 되죠. 3 곱하기 0.6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전체 수율량을 물어본 거예요. 자, 저기는 어떻게 되죠?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1.8%가 변한 건데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1.8%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겠죠. 왜 감소일까요?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니까요. 자, 내용을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소득 탄력성입니다. 3, 4 했으니까 1.2%. 가격 탄력성에서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인데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는 무조건 부호를 보는 거예요. 이 부호가 마이너스면 반비례, 플러스면 비례. 둘 다 플러스죠. 그럼 비례 얘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입니다. 3 곱해 0.2 하니까 0.6%다. 그죠? 증가다 감소다 플러스 값이고 증가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증가. 그럼 전체를 보세요. 1.8% 감소, 1.2% 증가, 0.6% 증가니까 결론은 다 1.8 감소에 1.8 증가죠. 그 전체 수요량은 변화 없다. 자, 이게 되는 겁니다. 9번 문제입니다. 먼저 균형점을 먼저 계산해야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QD가 뭔지를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많이 불편하게 생각해요. Q, content죠. 양, 수량. 그 다음에 D, demand니까 수요죠. 그럼 전체를 읽어서 뭐라고 부르면 되죠? 수요량. 수요량이 이렇답니다. 그 다음에 공급함수도 주어져 있고요. 근데 공급함수는 두 개네요. 그럼 공급함수는 두 개. 우리가 균형가격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일치시켜놓고 이꼴로 만들어놓고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죠. 한번 계산해볼까요? 자, 계산해봅시다. 수요함수입니다. 공급함수요. 공급함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양을 구했기 때문에 자 200을 대입한 겁니다. 대입하니까 400 단위가 나왔고요. 자, 공급함수 대입하세요. 200 단위가 나왔네요. 그러면 양이 어떻게 된 겁니까? 200 감소했네요. 그럼 양은 이제 구했고 자 그다음에 문제가 또 뭘 물어봤는지 보세요. 두 번째는 공급 곡선의 형태를 물어본 거예요. 공급 곡선의 형태를 물어봤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공곡선의 형태. 공곡곡선은 가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탄력적인 형태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의 성격인데 아주 가벼운 문제죠. 공공재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비경합성, 비배제성이죠. 자, 동그라미 3번을 볼까요? 3번을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시키고요. 공공재는 공원이라든지 도로 같은 거죠. 그런데 공공재는 소비자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하거나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니까 생산을 하는 자 입장에서는 생산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과소 생산한다는 거고요. 비배제성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는 게 공공재의 특징 중에 한 가지인데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2번에서는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공공재라고 해서 꼭 비내구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구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비내구재도 있고 내구재도 있고 우리가 어두운 골목을 갈 때 가로등이 있죠. 이런 것들도 공공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재, 비내구재 다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잘못되었지만 또 하나 정부만 생산한다는 것도 틀린 겁니다.
따라 공공재는 세금으로 생산을 하거나 각종 기금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 답은 2번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탄력성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것은 1번 지문만 한번 볼까요? 1번 지문.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표현했더라면 제일 정확했을 텐데, 그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거래량은 많아지죠.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불변이다. 이렇게 출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잘못 출제가 된 겁니다. 잘못 출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실은 1번도 틀린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의 신청이 들어가서 복수 답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입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2번 문제는 지대론이다, 그죠? 지대론과 입지론이 혼합해서 나왔네요. 자, 하나씩 한번 찾아볼까요? 기역입니다. 기역은 다른 거 볼 거 없네요. 튜넨이라고 이름이 나와버렸네요. 튜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버제스죠. 그러면 기역은 가하고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언을 봅시다. 니언, 상권의 형태, 상권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는데 또 올려보세요.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은 어떤 거였죠?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에 따라서 상권의 형태를 설명한 거죠. 따라서 니언은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이고요. 다음에 디귿을 보세요. 자,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상점을 어디에 입지시키는 것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클까의 말입니다. 따라서 디귿 보시면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냐,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넬슨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언급되었던 표현입니다. 답은 3번 됩니다. 13번 흡포에 대한 내용인데 답만 체크합시다. 이 공간 마찰 계수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한 상점을 갈 때 말입니다. 어떤 도로는, 어떤 거리는, 어떤 상점은 거리가 실제로는 멀지만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방금 예를 들었던 상점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리는 가까운데 비포장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디를 주로 이용하시겠습니까? 자가를 이용한다는 전제에서. 그렇죠. 실제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이용하시겠죠. 그런 것들을 마찰 계수라고 해요. 그럼 다시 말해서 마찰 계수가 큽니다라는 것은 그 상점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품과 일회용품을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을 살 때는 마찰 계수가 크면 클수록 불편하죠. 안 가겠다는 건데, 그런데 명품 가방을 살 때는 설령 거리가 멀더라도, 때로는 비포장이더라도, 또는 다리를 건너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품일수록 거리의 마찰 계수는 작아진다고 해야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5번 됩니다. 14번으로 가봅시다. 다음 내용들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역, 호이트. 호이트 하면 누가 또, 호이트 하면 뭐가 떠오르죠? 예. 호이트의 선형이론, 부채꼴이다. 또는요, 쇠기형이다. 이런 말 썼죠. 딱 보니까 부채꼴 보이네요. 전체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래쉬. 래쉬도 오랜만에 출제되던 사람인데 공업입지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배번은 최소 비용.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곳에 공장을 입지시키자 그랬고요. 래쉬는 수익이 많은 곳에 공장을 입지시키자고 주장합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튜넨. 튜넨이 위치 지대서를 설명했던 것이 고립국이라고 하는 자신의 논문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다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15번 갑시다. 여과 과정.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자, 답은 간단하죠? 예. 1번입니다. 자, 2번 보세요. 2번.
상위계층이 이용하던 것을 하위계층이 이용하게 되는 것은 하향여가인데, 자 강의 시간에 늘 강조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상향여가 하향여가 뜨면 무조건 답은 하향여가가 답이에요. 단 상향여가가 답이라면 지문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재개발, 재건축. 자 다시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구분할 때는 내용 보지 마세요. 지문 속에 재개발, 재건축, 수선, 뜯어 고친다는 의미가 있으면 상향여가, 없으면 하향여가. 2번 보세요. 그런 말 없죠? 그럼 답은 하향여가가 되었죠. 동그라미 3번. 여과현상이라고 하는 주구가 이동하는 거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공간은 있어야죠. 동그라미 3번으로 갑시다. 주거 분리. 뭐라 그러죠? 고가주택지역과 저가주택지역이 서로 나뉘어지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아니죠. 소득과 직접 관계가 있겠네요. 예. 5번으로 갑니다. 5번으로 보세요.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수선이라든지 재개발이 보이네요. 그럴 때는 무슨 여가? 그렇죠. 상향 여가라고 해야죠. 그 답은 1번 됩니다. 1번은 여과 현상의 정인 거죠. 16번 MBS로 가겠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답만 체크해볼까요? 아주 간단하죠. 내용을 잘 보세요. 주택금융이 확대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령 뭐 LTV나 DTI가 완화되거나 또는 대출이자가 하락하거나 이런 경우죠. 그럼 당연히 대출을 많이 받겠죠. 그렇다면 자가소유 비중이 증가한다 그래야죠. 17번입니다. LQ 계산 문제였는데 아주 간단했습니다. 단지 이제 불편한 것은 기존 형태와는 자료를 조금 다르게 냈죠. 근데 이것이 31회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앉아서 풀 때는 아주 쉬워요. 근데 시험장에서 많이 막상 딱 만나보면 평소 다루는 형태하고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어렵다 싶다를 떠나서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이 조금 문제긴 했습니다. 자, LQ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분모. 도시 전체 분자 특정한 지역이죠. 예. 전국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에 대한 특정 지역 고용자 수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시고 계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이렇게요. 분모. 자,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죠. 내항끼리 곱해서 분모에, 외항끼리 곱해서 분자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을 해봅시다. 자,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요? 240 나누기 400 해보세요. 그러면 0.6 놓을 거예요. 그러면 100 나누기 200 하면요. 0.5 놓겠죠. 그럼 이게 0.83 이렇게 놓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쉽다를 떠나서 그냥 좀 더 간단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모, 분자 계산하고. 따로따로 계산하자고요. 내항끼리 외항끼리 계산하지 말고 160 나누기 400을 해보세요. 그럼 0.4. 60 나누기 200 하니까 0.3. 그래서 0.75 이렇게 됩니다. 18번 문제로 갑시다. 앞서 풀었던 4번 문제는 4번 문제보다 좀 가벼울지는 모르겠는데 이 또한 2차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막 지문에 언급되어 있어서 1차만 하신 분은 역시 좀 불편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틀린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2번 한번 보세요. 2번. 쭉 보시면 택지에 대해서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택지 소유 상한제는 이미 위헌 판결 때문에 폐지가 된 제도니까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답은 2번 됩니다. 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를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가 5월달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31회 시험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들이 나왔구나,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파악하시고 30회 시험을 응시하셨던 분들은 내가 아는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을 틀렸을까, 어떤 문제가 다시 나왔는지 한 번 더 검토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19번은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요. 틀린 것, 이것도 한번 봅시다. 2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신탁인데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게
15회 때까지는 신탁이라는 게 개론의 시험 범위였습니다. 늘 한 문제씩 출제가 되어봤는데 16회부터는 신탁이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은 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시험 범위를 보면 신탁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나와서 참 어쨌든 약속을 지키지는 못한 거지만 신탁이라는 게 어떤 건 간단히 생각해요. 신탁. 신탁은 맡기는 거죠.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개발토록 하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소유권은 어떤가요? 이전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토지신탁이 아니라 담보신탁입니다. 요 내용을 보세요. 토지신탁은 개발신탁입니다. 개발신탁. 개발을 하도록 하는 거고 이번 지문을 잘 보세요. 담보신탁이든 토지신탁이든 신탁이죠. 그럼 소유권은 넘어가야 돼요. 첫째 줄. 소유권을 신탁해서 이전한다까지는 정확해요. 자, 그 다음 어디를 보더라도 개발을 한다는 지금 말이 없어요. 그러면 개발신탁은 개발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개발신탁인 토지신탁은 아니란 얘기예요. 단지 무슨 신탁이다? 담보신탁이다. 따라 답은 2번 됩니다. 분양가 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죠. 30회 시험에서는 필이 놓을 거라고 다들 예측했던 부분이고 31회 시험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분명 2020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여전히 아주 핫한 정책일 겁니다. 따라 잘못된 걸 하나 찾아본다면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표현했는지. 공공주택 건설이라고 그랬고 공공사업이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분양가를 더욱더 낮추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제한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제한할 수 있다 그래야죠. 답은 4번 됩니다. 21번 부동산 관리 형태가 세 가지죠. 기술적 관리,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역시 분류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산 관리입니다. 주택 공급제도 선분양, 후분양이라고 했는데 자 간단한 것은 자 1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건설 자금 대부분을 구매자로부터 조달한대요. 그러니까 건설 자금을 누가 부담하는 거죠? 분양 받을 사람이 건설회사에게 먼저 그 자금을 지급하고 그럼 건설회사는 그 자금들을 모아서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후분양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선분양이죠. 답은 1번 됩니다. 23번 화폐 시간 가치를 언급했습니다. 자, 기억 보시겠습니까? 뭐가 보이시죠? 감채기금이죠. 감채기금이라고 하는 개수는 무엇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까? 천천히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감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5년 후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5년 후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상태를 보니까 3억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매월 얼마씩 불입하면 3억을 만들 수 있을까? 그때 사용하는 게 감채기금이죠. 근데 내용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매월 상환할 금액이래요. 이는 저당상수죠. 감채기금이 아니라 저당상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역수관계 자주 나오는 거죠. 저당상수가 현재 가치니까 역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감채기금은 연금의 미래 가치니까 정확하죠. 나머지도 한번 쭉 보시고요. 답은 4번 됩니다. 기억만 틀린 거죠. 24번입니다. 부동산 신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탁이 시험 범위에 빠졌는데 올해는 유독 신탁이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언급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불편했을 텐데요. 그냥 한번 틀린 것 하나만 볼게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신탁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나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 이전은 아니지만 형식적 이전은 일어나야죠. 그런데 자 보세요. 신탁은 뭐라고요? 이전이에요. 이전. 그런데 여기는 소유권의 이전이 없답니다. 그러면 신탁이 아닌 거죠. 이 부분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전 된다 그래야죠. 답은 4번 됩니다. 자, 25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니까요. 자, 답만 체크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세전 현금 흐름이라 그랬네요.
세전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세전 위에 있는 게. 그러니까 수익의 종류가 현금 수지에서 수익의 종류 총 다섯 가지죠. 가능, 유효, 순용업 소득,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인데 그 중에서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흐름을 물었죠. 세전 위에 있는 게 뭐죠? 그렇죠. 순용업 소득이죠. 순용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얘기는 더한다, 가산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됩니다. 26번 문제,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계산 문제인데 아주 단순한 문제죠. 개론에서 다루어지는 계산 문제 중에서 가장 단순한 계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시험장에서 만나신 분은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험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를 물었는데 이번에는 자 반대로 요 안에 들어갈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불러보시겠습니까? 4 곱하기 0.2. 이게 만약 5%라면 5 곱하기 0.4, 10 곱하기 0.4 이렇게 해서 더해서 구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대 수익률이 8%다. 요 세 가지를 고려한 결과 8%랍니다. 그렇다면 얘가 몇 프로겠느냐 물어본 거죠. 결론은 이렇게 지금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 놓으네요. 4이 그 다음에 10% 0.3 그럼 블랭크 놓겠죠. 자, 이거 두 개가 3.8%니까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것을 합쳐서 8%가 나와야 되죠. 8%. 그렇죠? 그러면 블랭크에 들어갈 내용은 예, 8%. 블랭크도 결론은 다 8%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26번 문제에서 기대 수익률은 8%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험 문제는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세 가지를 더해서 요것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였는데 이번 문제는 그 결과치를 먼저 제시를 해주고 요 속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당연히 아주 간단하죠. 유치하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동안 첫 패턴 형태와는 조금 생소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불편하고 이래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그런 일이겠죠. 27번 갑시다. 포트폴리오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1번 봅시다. 자,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거죠. 자,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위험도 감소하는 거다 그랬으니까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야 옳은 질문이다. 그죠? 답은 1번 됩니다. 28번 가보겠습니다. DCF를 물었습니다. 항상 시험 문제죠. 항상 시험 문제인데 자, 1번 한번 볼까요? 우리가 DCF를 정의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현가라는 개념이죠. 현가라는 개념인데 특히 IRR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얼마로 만든다고요? 0으로. 그리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늘 강의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칙적인 거 무시하고요. 예, 답만 찾으면 되니까 순현재 가치, 순현재 가치가 뜨면 무조건 0이 있어야 되고 수익성 지수가 뜨면 무조건 1이 있어야 되고 내부 수익률이 뜨면 무조건 요구 수익률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1번 같은 경우 보세요. 순현가가 있죠. 순현재 가치가 있다면 1이 아니라 0이라고 해야 맞겠죠. 답은 1번 됩니다. 29번 갑시다. 앞으로 이제 우리 많이 좀 다루게 될 건데 오늘은 예, 틀린 것 하나만 좀 체크해 봅시다. 답은 5번인데요. 영업경비를 한번 또 올려보세요. 영업경비.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빼고 기타 소득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그래서 뭘 차감했죠? 영업경비. 그러니까 영업경비 비율이죠. 아주 간단한 건 물었죠. 영업경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습니까? 영업경비면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죠. 근데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우리는 늘 가능 총소득인데 이 문제는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라라고 딱 전제를 했으니까 그럼 유효 총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유효 총소득을 구해내면 되죠. 영업경비는 간단하네요. 영업경비는 가능의 50%니까 가능 총소득이 2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영업경비는 1천만 원 바로 넣으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효 총소득만 구하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업 경비 비율 그러면 아무런 전제가 없으면 부모가 유효 총소득이 아니라 가능 총소득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유효를 사용하라고 전제를 했으니까 유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30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 또한 놓을 것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된다고 했던 것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문은 기존과는 좀 많이 다르게 그래서 좀 많이 이 또한 불편했던 부분이죠.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유동화라고 하는 것,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도 가능해요. 기업 어음 형태로도 유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3번 가볼까요? 주식회사 아닙니다. 유한회사입니다.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기업 어음이라고 했는데 기업 어음이 아니라 유동화 증권 ABS에 대한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5번에서 잘못된 것은 반환 청구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세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양도인이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 답은 2번 됩니다. 매매도 가능하고 교환도 가능하다. 앞서 했듯이 출제될 만한 내용이 출제되긴 했습니다만 지문으로 구성된 것들이 그동안 형태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와서 많이 불편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3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형태만 좀 바뀐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탁관리죠, 위탁관리.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는 세 가지죠. 자기, 위탁, 기업 구조조정. 근데 자기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그리고 직원과, 자, 직원과 상권 임원을 둘 수 없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직원도 상권 임원도 둘 수 있지만,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은 본점 외에 지점은 설치할 수 없고 상권 임원도 둘 수 없고 직원도 둘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직원을 두지 않는데 직원이 지켜야 될 준수상 이상하죠. 따라 답은 2번 됩니다. 표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권 임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있을 필요가 없죠. 따라 답은 2번 됩니다. 32번으로 가봅시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순연재 가치 구하라는 것이죠. 예. 시간이 조금 소요되겠죠. 자, 어떻게 놓는지 한번 전체를 한번 보세요. 전체를. 지금 문제가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앞에서 유효 총소득을 보세요. 1년차는 5천만 원이고 해마다 200만 원씩 증가한다. 5천인데 해마다 200만 원씩 증가한다. 5천인데 해마다 2천만 원씩 증가한다. 그리고 경비는 얼마라고 하는지 보세요. 경비는 2천만 원인데 매년 100만 원씩 증가한다. 2천만 원인데 해마다 100만 원씩 증가한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것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각각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자 이것처럼 이렇게 먼저 순영업 소득을 구한 후에 현재 가치를 구합시다. 근데 여기 또 이렇게 제시했죠. 1년 후는 2년 후는 이렇게 거기 달라져야죠. 그래서 3천만 원 1년 후니까 0.95를 곱하면 현재 가치. 2년 차는 0.9라고 했으니까 0.9를 곱하고 그렇게 해서 요 세 개 금액을 합치면 이것이 현재 가치가 됩니다. 화폐 시간 가치 문제를 활용한 문제였죠. 34번 문제 보시겠습니까?
자, 문제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 기본 임대료가 있다 그죠?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초과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 추가 임대료를 부과하는 비율 임대차 방식이랍니다. 비율 임대차 어디서 들여본 거죠? 부동산 관리. 부동산 관리에서 임대료 결정 방식에 비율 임대차, 어떤 부동산? 매장용, 상업용이죠. 예. 자, 그럼 보세요. 기본 임대료가 딱 나와 있네요. 기본 임대료는 6만 원에 있습니다. 그럼 그거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자, 예상 매출액은 이렇게 나왔죠. 그럼 기본 임대료는 500에 6만 원이요. 그런데 기본 임대료를 넘었으면,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면 추가 임대료 부담하기로 했죠. 그럼 추가 임대료는 5천만 원에 10%. 그럼 요 두 개 합치면 되죠. 요 두 개 합치면 3,500만 원. 역시 처음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로서의 난이도는 학급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불편했던 내용입니다. 3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금융과 투자 틀린 것 답만 체크합시다. 자, 3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제목을 보세요. 분양형 개발 사업이라고 했죠. 제목이 분양형입니다. 자, 이게 자 분양형인데 조자리에 분양형 개발 사업 자리에 분양 수익금을 대입해 보세요. 분양 수익금을 대입하는 게 옳은 질문이고 반면에 여기에 틀렸다고 돼 있죠.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의 영업 현금 흐름이 상한 재원인 경우에는 임대형이라고 표현해요. 임대형.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됩니다. 35번으로 갑시다. 감칙료. 늘 두 문제씩 출제되는 파트였죠. 최근 5년 동안 항상 두 문제씩 나왔던 파트인데 5번 늘 강조했던 겁니다.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죠. 답은 5번 됩니다. 36번 수익가액이죠. 수익가액 어떻게 구하죠? 수익가액은 분모, 환원이율, 순수익이죠. 아무런 말을 쓰면 순영업소득이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구하고 환원이율은 나와 있네요. 환원이율은 주어졌으니까 나머지 자료 가지고 뭐만 구하면 됩니까? 순영업소득만 구하면 되죠. 대충 한번 보세요. 가능 8천 나와 있네요. 공실은 10%죠. 우리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8천 곱하기 그러니까 8천에서 10%를 구해서 차감하지 마시고 8천 곱하기 0.9를 하면 바로 나오겠죠. 0.9하면 유효총소득. 거기다가 이제 영업비용을 빼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세요. 비용들이 세 가지 있네요. 이 중에서 영업비용인지 아닌지만 구분하면 되겠죠. 유지수선비는 비용이죠. 화재보험료도 비용이고 재산세는요. 재산세도 비용이죠. 영업소득세는 비용 아니죠. 그럼 이거는 비용이 아니니까 빠져야 되죠. 자, 그럼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수익가액은 이렇게 구한다고요. 근데 환원이율은 10%라고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순영업소득만 구하면 되는 거죠. 가능 8천에다가 공실이 10%였죠? 그럼 0.9를 곱하자고요. 그럼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비를 빼야 되는데 주어진 항목들 중에서 경비가 아닌 것은 탈락시키고요. 경비만 포함시키면 되죠. 예, 경비가 700만 원인데 어떤 게 경비인지 한번 봅시다. 방금 놓았던 자료 중에서는 예, 영업소득세는 아니라고요. 소득세를 뺀 나머지가 다 비용인 거죠. 합치니까 700. 차감하면 순영업소득이 6,500. 그럼 순영업소득은 6,500이고 환원이율이 10%였죠. 그럼 나누기 0.1 하면 되겠네요. 오, 다시 앞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순영업소득 6,500이죠. 환원이율은 10%죠. 그러면 6,500 나누기 0.1을 하면 6억 5천 되겠네요. 6억 5천. 그래서 이 문제 답은 6억 5천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37번 시상가액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거 찾아라 그랬는데 답은 4번이죠. 자, 4번 보세요. 딱 외형상 바라봐도 잘못되었습니다. 항상 말했듯이 평균이 있으면 항상 가중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틀렸고 또 하나 가중산수를 평균하는 방법만 인정된다는 건 틀렸습니다. 우리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주된 방식과 다른 방식에 조정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 또는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가중 상수라는 방법만 있다는 것도 틀렸고 두 번째는 산술 평균도 틀렸다고요. 가중 산술이었습니다. 자, 38번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역시 해마다 출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거 찾읍시다. 자,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개별 공시지가로 결정된 것을 표준지로 보는 건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보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그죠?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된 토지는 그 자체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죠. 보세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39번 자료가 방대하죠.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9회 때 30회 계속 나왔는데 일단 이 문제의 특징 자료가 많다는 거. 그래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 겁을 확 준 거죠. 이렇게 자료가 많으니까 손대지 말라 이렇게. 근데 실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일단 한번 구경해 봅시다. 뭘 물어봤는지. 자,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서 토지 가액을 산정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보세요. 소재지가 어딘지. 일반 상업지역의 상업용이랍니다.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표준지를 보세요. 기호 1은 공업이네요. 그럼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되죠. 탈락. 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아니 현재 평가 대상 토지가 일반 상업지역인데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올 수는 없죠. 그럼 뭘 써야 됩니까? 일반 상업지역. 그런데 그 토지가 공시지가가 단위당 200만 원 한답니다. 하나 찾았습니다. 다음 지가 변동률이 주어져 있는데 공업은 필요 없죠. 그럼 얘는 필요 없으니까 탈락시키고 상업지역은 5% 상승했대요. 5% 상승했으니까 100분의 105, 즉 1.05를 곱하면 되겠죠. 하나 찾았고. 그리고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 그 말은 지역요인 비교를 할 필요 없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개별요인은 다른데 개별요인을 상승식으로 비교하랍니다. 그래서 개별요인은 10%, 대상 토지가 10% 우세하답니다. 자, 꼭 그대로 적용합시다.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자, 먼저 쭉 보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상 토지가 상업이면 당연히 표준이 중에서도 상업용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200만 원이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200만 원에서. 지가가 얼마나 상승했다고요? 5%? 그리고 5% 상승. 곱하기 100분의 105 또는 1.05하면 되죠. 지역 요인은 똑같다 그랬죠. 할 필요 없고 개별 요인은 10%라 그랬죠. 그러니까 1.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자료는 아주 방대하고 방대하게 나왔는데 실제 필요한 자료는 몇 개 없죠. 근데 실제 필요한 자료가 몇 개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자료를 구분은 해야죠. 읽어서 필요한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불편했던 거죠. 자, 이게 비교 방식에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40번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인데 아주 단순한 문제죠. 틀린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2번 볼까요? 미시적이다, 국지적이다. 그럼 이게 무슨 분석입니까? 그렇죠, 개별 분석이죠. 반면에 거시적이고 광역적이다, 지역 분석이죠. 2번 거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 됩니다. 이번 기출문제 특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31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30회 시험에 응시를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틀렸던, 실수했던 부분이 있을 테니까 왜 실수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하시고 우리가 5월달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그때는 당연히 아주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